산 좀 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또 블랙앤화이트 독두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경험은 처음에 갔을 때는 석 달을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갔을 때는 한 달을 있었고, 그리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비엔날레 전시를 목적으로 갔었기 때문에 3주만 있었고요. 저의 아프리카의 첫 경험, 세네갈에서의 3개월이 저에게 진짜 인생에 미친 영향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말하면은 지루해지니까 일단 그건 건너뛰고, 의복 생활에도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여름 원피스 다 보신 줄 아셨죠? 아직 남았어요. 이것 좀 보세요. 엄청 화려하죠? 그냥 패브릭이 아니라 옷이 되는 거예요. 입었고요. 그리고 이제 벨트도 천을 그냥 쭉 찢은 거예요. 그거를 허리에. 이렇게 하면은 세네갈 드레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서 벨크로 테이프로 제 몸에 맞춰가지고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단추 채우듯이 천을 보통은 끊어다가 거기 테일러에 가서 이렇게 카탈로그를 보고 디자인을 골라서 맡기면은 되거든요. 가격이 디자인마다 다르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비싼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세네갈 사람들은 대부분 맞춰 입는데, 그냥 제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또 돈이 더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해서 입었어요. 이거를 해주면 예쁘겠죠?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나이지리아 비엔날레가 있을 때 이전에 세네갈 경험이 있으니까 훗 하고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챙겨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입으면 되겠다. 근데 아프리카라고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세네갈은 이슬람이, 나이지리아는 기독교. 세네갈은 다리를 가려줘야 되는데, 나이지리아는 여기 어깨를, 그래서 이 옷을 입었더니, 노노노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갔었어요. 이 옷들이 참 좋은 거는 천이 있으면 머리에다도 썼다가 쌀쌀하거나 햇빛 가리기용으로 또 이렇게 숄로도 또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을 여기다가 또 이렇게 두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뜨거운 햇볕을 가리는 거래 가지고 할머니들은 이렇게 하고 다녀요.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한여름에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쓰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여기 세네갈에서 배운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다 틀어 올리면은 확실히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다 이유가 있는 거구나. 이거는 제가 이제 거기서 3개월간 프로젝트를 마치고 마지막에 전시회를 할때 친구가 불러가지고 너 전시회 때뭐 입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여기 여자들은 세레모니, 그런 특별한 이벤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때 그걸 딱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시장에 가가지고 화려한 천을 산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 목걸이를 선물로 준 거예요. 전시회 할때 쓰라고. 그 친구가 액세서리, 길에서 액세서리 파는 친구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전시회를 했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원단을 조각조각 연결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조각조각 이은 거잖아요, 천을. 남자들도 이걸로 통바지 입은 거 봤고, 이걸로 또 천막 같은 것도 하고, 이게 그 바이파를이라는 부족의 상징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입고 이렇게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바이팔, 바이팔 이러더라고요. 뭐 모르고 샀지만 바이팔들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상관은 없고.
2020년 2월에 세네갈을 다시 갔었어요. 그때 이제 아프리카는 코로나가 도착하지 않았었고, 예전에 만났던 친구가 저의 이 옷을 기억을 하고 코트를 선물을 해줬어요. 세네갈도 추울 때가 있거든요. 11월 달인가? 12월인가? 보통 이제 30도가 넘는데 그때 20도까지 떨어지니까 이것도 세네갈 여자들이 많이 하는 무기인데 약간 육체노동 같은 거 많이 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위에는 면티를 입고 천을 둘러서 랩스커트를 이렇게 입어주는 거. 짜투리 원단 사면 싸거든요? 그리고 이건 짜투리 원단 사다가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거는 원단이 벨벳이에요. 그리고 제가 2020년에 갔을 때 그때도 이제 제가 프로젝트를 하고 전시회를 해가지고 전시회 때 드레스를 내가 만들어서 입으려고 천을 샀는데 이제는 정말 너무 바빠서 아예 못했고 그냥 이거예요. 너무 예쁘죠? 또 하나는 이거는 코팅된 바스락바스락한 원단이에요. 할머니들이 이게 몸에 덜 들러붙고 실루엣이 크게 나와요. 볼륨 크게 해가지고 왕할머니처럼 위험있게 두르는 것도 이렇게 해서 크게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또 머리도 두르는데 머리 두르면 또 이게 볼륨이 더 커지거든요. 얘가 이렇게 하고 드레스도 크게 원단을 진짜 몇 배로 써가지고 이렇게 크게 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렇게 하고 자기의 위엄을 보여주는 거죠. 공작이 날개 피듯이 사자가 막 이렇게 갈기를 막 뻗치듯이. 또 다른 옷이 하나 제가 또 제작한 게 있지만 그거는 지금 현재 저한테 없어가지고. 그 이거는 옷은 아니지만 걸개예요. 당연히 핸드메이드로 만든 거고요. 교훈적인 이야기 같은 거를 이런 상징으로 남긴 거라는 거를 제가 알고서는 너무 감동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만난 핀란드 친구가 저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아프리카 여자들은 정말 참 꾸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런 거는 세네갈에서 굉장히 검소한, 굉장히 미니멀한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더 화려해요. 빨래 말릴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진짜 너무 예쁘고 화려한 천들이 막 펄럭펄럭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패턴을 겹쳐서 얼마든지 연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랬다가 이게 또 머리로 갈 수도 있고, 위에 뭐 티셔츠 같은 거 입고 그냥 이거를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바로 또 다른 룩이 되잖아요. 저도 여기서 3개월 있으면서 이 세네갈레즈 옷들을 입어보면서 정말 그 민속 의상이라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한 그 지혜에서 나온 거구나 하는 거를 정말 별거 아닌 거지만 깨닫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입는 옷들은 그 환경에서 가장 실용적인 그런 의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가장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오늘 그거에 한 진짜 세 발의 피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옷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I'm going to show you the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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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허리에 차는 거래요. 옷 안에다가, 겉에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뭐 차면은 남자들한테 사랑을 받는 데는 어쩐 데나. 진짜 끝이에요. 안녕.